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MB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빵집 성심당입니다. 대전에 있는 성심당 혹시 못 먹어보신 분 있나요? 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성심당을 모르는 분 없을 것 같고요. 성심당 빵을 또 튀김소보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못 먹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드셔보셨다면 예, 꼭 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 빵집, 막 너무 유명한데 막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빵집을 내도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대전 이외에서는 빵을 팔지 않는, 물론 뭐 예외도 있습니다.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 종종 있죠, 서울에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성심당 빵을 먹으려면 대전으로 가야 할 겁니다. 자, 이 성심당은 도대체 매출액은 얼마나 올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 대전에만 있는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 빵집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을 끊임없이 롱런하는 성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손익 계산서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 빵집의 비밀을 파헤쳐 보러 갈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 좀 우리가 소상공인 MBA 1편과 2편에서 제가 지금 계속 손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익 구조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식을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리고 성심당을 알아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에게 또는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업의 또는 그 소상공인의 그 사업자의 손익 계산서를 보면 그 경영자의 경영 철학, 경영 방침이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손익 계산서의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사업을 하려면, 소상공인으로 성공하려면 이 손익 계산서의 구조만큼은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고요. 이걸 노트에다 좀 쓰면서 여러분도 좀 머릿속에 이건 딱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손익계산서의 제일 상단에는 뭐가 있나? 여기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매출액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는 뭘 써야 될까요? 여기 매출원가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매출원가. 보통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이 두 번째 칸에다가 매출 원가라는 전문 용어보다는 좀 더 쉽게 식재료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매출액에서 식재료비, 두 번째 식재료비를 차감하면, 빼면, 마이너스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그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재료비가 3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얼마죠? 70만 원. 그 70만 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 이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즉 매출액에서 식재료비를 빼고 남는 걸 뭐라 그런다?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차차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매출 총 이익에서 이제 또 뭔가 비용을 빼야 됩니다. 이 빼는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됩니다. 자,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또 뭐가 남느냐? 이때도 돈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업이익.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우리는 영업 외 수익이 있으면 이걸 또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이 있으면 이걸 또 뺍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경상이익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경상이익까지는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영업의 수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놓잖아요. 그럼 예금에 이자가 붙어요. 이건 내가 영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로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임차료가 임대료가 나와요.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은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이자 비용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업에 들어간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 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고 남은 걸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내기 전에 남은 이익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법인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개인은 뭐죠? 종합소득세 빼고 나면 이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이제 우리 어디로? 성심당의 손익계산서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성심당 걸 보고 싶으면 사실 성심당의 회사 이름을 아셔야 돼요. 로쏘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죠. 성심당은 원래 그 빵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식당 브랜드들도 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빵집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냥 우리 이 회사를 성심당 우리 빵집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로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게 대부분 그냥 성심당의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손익계산서도 역시 아쉽게도 2021년 건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거로 설명을 드릴 거고 4월달이 지나면 제가 2021년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 어디서 갖고 왔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외감법인들 즉 손익계산서를 꼭 이런 금융감독원에다 제출해야 되는 법인들을 우리가 외부 감찰을 받는 법인이라 그래요. 이런 기업들은 여기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데 등록할 만큼 성장을 하면 좋겠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로쏘 주식회사 즉 성심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은 작년에 2020년이죠.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성심당 빵을 사 먹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었어요? 성심당의 1년 매출액은 얼마쯤 할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약 500억 정도 합니다. 성심당 그 빵집 전국에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전에서만 빵을 팔고 있는데 이 기업이 1년에 빵을 500억 원어치나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런데 이제 매출액은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 원가 매출원가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매장의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은 식당은 뭐 30%, 35%, 많이 들어가면 40%? 자, 그런데 로쏘, 즉 성심당의 매출원가는 283억 원. 매출액으로 이걸 나누어 보면 매출원가 비율은 매출액 대비 57.99%. 약 58%의 매출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 원가율이 너무 높네. 예, 높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계산하는 매출 원가와 소상공인이 계산하는 매출 원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이 매출 원가 안에 이게 재료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기업들은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것들은 쏙 빼고 진짜 재료비만 몇 프로 정도 들어갔나 한번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성심당의 매출원가 그 중에서 재료비 비중은 매출액의 약 30%다. 생각보다 재료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심당도 성심당 빵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좋은 재료 써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재료로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성심당의 식재료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심당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에서 또 뭘 빼야 된다 그랬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를 한번 봅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급여도 있죠. 퇴직급여도 있죠. 인력개발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임차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성심당의 경우엔 뭐 자가 건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손익계산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글이 써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그 블로그에 가시면 이 손익계산서를 엑셀 파일로 그대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비용들은 디테일하게 보시고 여기서 급여가 매출액의 몇 프로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7%. 야, 인건비가 정말 싸게 들어가네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매출 원가에 사실은 인건비성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원가에 있던 걸 제가 쏙 빼니까 식재료비가 약 30%다 라고 했는데 그 뺀 인건비를 이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인건비에다 싹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매출액 대비 몇 프로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식재료비는 약 30%인데요 인건비율은 약 45%. 자, 그런데 이것도 모든 인건비는 아니에요. 퇴직급여나 인력개발비나 복리후생비 등등까지 여기다 합치면 45%를 훨씬 초과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성심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즉 로쏘 주식회사는 이렇게 5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몇 퍼센트나 남길 수 있는 걸까요? 순이익률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액 대비 이 성심당은 4.53%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스타벅스가 2020년도에 몇 퍼센트를 남긴다고 했죠? 약 5%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출이 뭐 2조 원이나 되니까 2조 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2천억이에요. 2천억의 절반만 해도 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 5%만 남겨도 1000억 원의 순이익을 얻으니까 우리는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은 아주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5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남는 순이익은 4.53%. 물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순이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미국에 있는 롱런하는 식당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대부분 5% 수준이다. 즉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다시 한번 최적의 순이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기업들의 경영 방침, 경영 철학, 그들이 그 기업이 롱런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료비만 많이 투자한다고 성공할까요? 자, 정말 재료가 더 중요한 걸까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건 어떤 게 옳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롱런하는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 기업들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성심당은 도대체 이 비용은 결국 투자인 거거든요. 이 투자를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재료비에는 30%, 하지만 인건비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약 48%를 투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매출액의 약 5%도 남기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심당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 대전이라고 하는 동네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여전히 계속 우리나라 최고의 빵집 브랜드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1등을 유지하는 비결, 저는 성심당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익계산서, 여러분은 아직은 뭐 5천만 원의 매출, 아니요 2천만 원의 매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는 없었습니다. 성심당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골목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키워오다 보니까 이렇게 2대에 걸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3대, 4대, 100년, 200년을 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해야 될지를 이 아주 작은 소상공인 기업 때부터 여러분이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소상공인 MBA 세 번째 시간. 자, 네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손익 구조를 벗어나서 더욱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